자, 오늘의 메뉴는 요. 자, 오늘의 메뉴는 여러분들 피자계의 설빙. 요즘 가장 뜨고 있는 피자 프랜차이즈점 1.5군이라고 하죠. 예, 우리나라에는 미피, 피자헛, 또 도미노, 1군 피자들이 많은데요. 예,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생활의 달인 피자를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일명 피자 알볼로 피자라고요. 오늘 요즘에 상당히 여러분들 뜨고 있는 피자 알볼로 피자를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해드릴게요. 블로그에 포팅을 보시면은 어깨 피자가 여러분들 일단 피자 알볼로 피자의 가장 또 대표적인 메뉴인데요. 상당히 또 이 실한 토핑, 아주 그냥 초점 박살, 이 토핑에 대한 또 솔직한 평가 보여드리고요. 거기에 또 사이드 메뉴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서 깐따피아가 또 오늘 먹어봅니다. 일명 고구마 스틱이라고 해서요. 예, 피자하고 비슷한 크기의 또 스틱이 치즈 스틱 노노합니다. 고구마 스틱입니다. 자, 고구마 스틱을 잠시 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깔끔하게 즐겨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피자 알볼로 편입니다. 자, 아까 비주얼을 보셨죠? 어깨 피자라고요. 라지 사이즈가 27,000원인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토핑이 가장 많은 피자. 아, 밑에 불고기 보이시나요? 새우 보이시나요? 콘샐러드 보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요즘 나오는 피자 중에서는 뭐 토핑의 끝판왕. 여러분들 치즈 스틱만 드셨잖아요. 알볼로에 또 고구마 스틱이라는 사이드 메뉴가 7,500원이라는 또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네, 이렇게 또 둥그렇게 벌집 피자, 피자 미니 레귤러 사이즈 같이 생겼는데 그 일반 피자 같이 한 게 아니고 네모나게 자른 것 같아. 이렇게 커팅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붙어 있는 건데. 맛있다. 카카오톡 니네 이모티콘 알지?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어. 근데 피클은 제 노맛. 우리가 싫어하는 그냥 엄마들이 좋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할 것 같아. 맛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도우 자체가 여러분들 흑미도우라서요 상당히 고소한 느낌 보이시죠? 예, 고소한 느낌이 있고 그 우리가 처음 리스토 피자를 먹었을 때 그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한국형 스타일의 일단은 피자가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느끼한 맛보다는 담백한 피자고, 그리고 이 토핑 자체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불고기하고 새우를 먹어봤는데 그렇게 특별한 맛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식당을 가더라도 막 밑반찬 쪼그리 아 씨부라 이미 여기 뭐 정도 없고 씨부라 나 지난가 이런 분위기잖아요. 하지만 가격이 좀 세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핑 자체의 약간 소소함을 양으로 채워주는, 네, 진짜 뭐 뭔가 자이언트 느낌이 나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만족하는 피자고 계속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자, 이 스틱을 한번 끝머리부터 한번 먹어보자. 이 스틱 고구마 스틱이라고 했는데요, 빵은 솔직하게 피자하고 흡사한 것 같아요. 말만 여러분들 스틱으로 돼 있고. 고구마 피자인데?
약간 바삭한 고구마 피자. 응. 약간 바삭한. 그냥 여기 여러분 고구마 그 무스가 실안요. 그냥 저는 뭐 고구마 스틱이라고 해서 또 따로 있을 줄 알았는데 치즈 스틱 마냥 고구마 피자예요. 고구마 피자랑 똑같네. 나는 뭔가 있을 줄 알았지. 뭐 고구마 스틱이라니까 뭐 뭔가 시브랄 뭐 이펙트하게 뭔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그런 건 없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피자처럼 이렇게 늘어붙어 있는데 이렇게 뜯어볼게요. 고구마 토핑이 상당히 실한 맛있어요. 소스를 찍어 먹으라는 게?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볼게. 이렇게. 오! 맛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통째로 먹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와, 일렬로 고기부터 시작해서. 맛있다. 한국 사람들 스타일이 딱이네요. 예, 정말로. 맛있네요. 맛있어요. 맛있다. 다 맛있는데? 엄청 배부를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스파게티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중에 한번 연습해서 보여줄게요. 우리 선생님 좀 관리 좀 해주시고. 내 타이밍에 또 스틱을요 이 또 소스에 찍어 먹어요. 맛있다. 이 소스가 알짜배기네 친구들아. 이 소스 자체가 진짜 고구마의 무스하고 되게 잘 어울리네. 이게 원래 여러분들 그 네모나게 되게 이게 두 조각이에요. 예, 이렇게. 맛있다. 아, 전주는 아직 없어? 금방 오겠지. 전주 있다는데? 쿠쭈미님이 있다는데 쭈꾸미도 아니고 쿠쭈미요. 귀엽게. 아, 토콜인 11개 감사합니다. 겁나 맛있는 토피. 야근할 때 야식으로 딱이에요. 산타페아가 못생겼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생긴 걸 어떡해. 오늘은 여러분도 알볼로 피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와, 고기 봐. 무슨 볶음밥 여러분들. 볶음밥에 고기 이 빠이는 것 같아. 그 비빔밥에. 와. 맛있다. 완전 맛있는데? 야, 불닭도 개맛있어, 친구들. 하나도 안 맵고요. 맛있어요. 나 왜 오자마자 뽀뽀했다고 지랄들이야. 왜? 약간 남캠만 하면 지랄들이네. 간타피아도 좀 내비로 둬. 완전 맛있다. 근데 진짜 상큼 딸기님 4개 감사합니다. 상당히 고구마가 실어요.
이건 아까 린치스 뭐였지? 렌치스인가 뭐였냐? 친구들아. 이거는 뭐 다른 소스인데 모르겠어 이름. 까먹었어. 되게 특이해. 렌치소스. 닉네임 엘레나님이 렌치소스. 렌치소스. 정확하게 또 알려줘라. 어떤 게 제일 맛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솔직하게 불닭도 맛있었고 그리고 아까 그 다 맛있는 것 같아. 나는 지금까지 맛없는 부분은 별로 못 본 것 같아. 두 개 붙어있는 거 그냥 먹어야 건데. 맛있다. 진짜 맛없으면 욕하려고 했는데 오늘 간만에 그냥 신명나게 개간장 준비했는데 맛있네. 이렇게 또 갈릭 소스 찍어서. 되게 빨리 먹죠 우리 친구들. 피자 유명 메이커분들 말씀하시는데 알볼로가 안 유명하진 않아. 생활의 달인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어요. 이번에는 와 쩐다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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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먹어볼게요. 네. 맛있다! 오, 대박! 콤보였다? 그런가? 콘치즈? 맛있네요. 풍피님도 초콜릿 감사합니다. 술자리 가면 꼭 여러분들 안주 메인 나오기 전에 주는 거. 효선이님 한 개 감사합니다. 피클 존나 맛없어 여러분들. 피클은 진짜 맛없나 봄 잘 안 먹음. 아 진짜 맛없어. 이건 약간 어른들이 좋아할 것 같아. 뭐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지만 맛이 없는데 어떡하냐. 나는 그냥 조미료 들어가고 씨부랄 막 몸에 안 좋은 거 들어가도 맛있는 거 먹을래. 알블루의 피클은 먹을수록 끌린다고?